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핌스입니다. 핌스가 어제 좋은 시세를 나타내줬는데요.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모두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은 OLED 업황이 계속 좋은 상황, 성장하고 있는 것이 핌스의 주가를 올려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역시 4분기, 지난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핌스의 주가를 든든하게 받쳐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과연 핌스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핌스를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핌스가 어제 이 새해 첫 거래일에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나요, 핌스가? 네. 정 팀장님. 아니, 어저께 종목을 받고 되게 이거 종목을 왜 했냐 제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일단 뭐 오늘도 먼저 하시라 그러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나름대로 이유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게 결국 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3분기 실적부터 좀 보게 되면 뭐 일단 지나간 실적이지만 3분기 실적이 매출이 213억이고 영업이 39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메탈 마스크 같은 경우에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월 1000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핌스 생산 능력이 월 한 700매 정도가 됐었는데 중국 청두 공장이 9월 달부터 돌아가게 되면서 300매가 보태졌는데 이게 합해지게 되면 1000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사상 최대 실적인데 거기다가 이제 중국 청두 공장이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럼 1000매가 완전하게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3분기 때는 2400매 정도가 됐는데 이제는 4분기가 되면은 3000매 정도로 확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 인천 남동공단에 신공장을 또 증설했습니다. 월 700매 정도가 되게 되면서 총 캐파가 이제 1700매 정도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11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 제가 이게 어제 준비하다 보니까 6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IR팀에 한 물어보고 싶어. 이게 준공이 돼서 돌아가는지. 이게 이게 언론 보도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1월 달부터 돌아간다는데 그 12월 달부터 돌아가는데 다 틀려가지고 IR팀에 한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지 못했어요. 생겼군요. 네. 그게 상당히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제 1월 달이기 때문에 총 캐파 한 1700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달에 생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국내하고 중국 생산분을 합치게 되면은 이제 1700매 정도가 되기 때문에 3분기 매출이 300억에서 400억, 그러니까 작게는 300억, 많게는 500억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3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이라 그랬는데 4분기 또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또 다 그 갱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OLED 관련된 종목들마다 다른 종목 들 같은 경우에 어제 핌스만큼 급등한 종목들이 없어요. 그쵸. 물론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핌스만 급등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OLED 전체적인 어떤 이슈보다는 종목 자체는 실적 이슈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요거는 다음 종목에서 말씀드릴게요. 추가 내용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건 다음 종목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왜 이 종목을 선정했는지 김민수 대표님 의견이 상당히 저도 궁금합니다. 네, 들어볼까요? 아, 그냥 바로 넘어오네요. 네. 네,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셨어요. 그죠? 네. 그건 아니고요. 네, 일단, 핌스가 보게 되면 일단 OLED 관련된 업황이 성장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메탈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 증착 공정 때 사용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소재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OLED 쪽에 메탈 마스크 말고 메탈 마스크 프레임까지 사업을 진출하면서 어떤 볼륨이 확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OLED가 수요가 증가되는 모습들은 무엇보다 최근에 나왔던 LG 디스플레이 주가에서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네네.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OLED 관련된 쪽에서 중국 쪽에서 OLED에 대해서도 투자가 강화되고 있는 관점인데 그런 쪽에서 가장 이를 수혜를 잘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핌스 같이 중화권 쪽에서 매출이 높은 회사들이 오히려 어떤 주요 고객사를 갖고 있다는 쪽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이번에 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중국의 BOE죠. 여기서 이번에 아이폰의 OLED 공급을 두 배를 늘린다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수율이나 아니면 좀 고품질 쪽은 아직은 아닐 텐데 그에 걸맞게 BOE도 따라오고 있다라고 관점 쪽에서 이런 투자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본다라는 관점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또 중국의 대형 패널사에 납품되는 F 마스크, S 마스크 모두 다 독점을 보유고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쪽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팀장님 얘기하셨던 실적 관련된 부분들은 하반기에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만큼 중국 쪽으로 나가는 패널과 관련된 부분들이 훨씬 더 OLED 소재 쪽에 대한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작년 매출이 한 700억대로 7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이고요. 영업이익이 한 160% 증가해서 100억대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올해는 또 1000억대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70% 성장한 1200억대. 그리고 또 영업이익은 225, 거의 뭐 100% 이상 증가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시총이 2600억대면은 올해 나올 실적과 관련된 부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안 비싼 수준이다라는 쪽에서 네. 주가가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OLED 업황 자체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PIMS가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더 부각을 받으면서 어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신고가에 이제 행진 랠리를 펼치게 될 텐데 PIMS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